역사적인 행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토대를 열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남의 통영의 욕지도라는 섬에 있는 분부터 광주, 그리고 목포, 거제 이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공예 비엔날레를 관람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공예 비엔날레를 관람하시기 위해서 와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청주 지역의 11명의 감독들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꾸몄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를 중심으로 다른 장르의 예술과 융합하여 확장된 미래의 공예 예술을 느끼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뭐 도자기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든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되게 눈여겨 봤는데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서 공예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게 그분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예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오시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곳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공예를 품고 공예가 세계를 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번의 장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0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 펜즈 플러스 품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제11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